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찬양곡을 가지고 셔플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손 주법부터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주법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인데요. 박자가 계속 일정하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가면 이제 고고 주법이 되는데 이거를 다운, 업, 다운, 업 한 다음에 약간 멈춰야 됩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살짝 멈추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만약에 일정에 가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르게 이렇게 이게 고고 주법이에요. 1,2,3,4 1,2,3,4 1,2,3 근데 똑같은데 박자를 조금 늦춤으로 인해서 1,2,3,4 1,2,3,4 1,2,3 이게 약간 통통 튀는 그런 주법인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1,2,3,4 1,2,3,4 1,2,3,4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미디움 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움 템포 1,2,3,4 1,2,3,4 1,2,3,4 에이키의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순환 코드가 아닙니다. 에이키에서 순환 코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나마 1,2번 줄과 3,4번 줄이 이제 순환 코드로 되는데 후렴부에서는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곡은 순환 코드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환 코드만 갖고는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 코드로 되어 있는 곡들보다 순환 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곡이 훨씬 많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는 코드도 몇 개 안 쓰이고 순환 코드를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순환 코드가 아닌 거 악보를 보고 외우지 않아도 악보를 보고 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드가 9개가 나와요.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같이 코드도 많이 배우고 셔플로도 배우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A 코드입니다. A 코드는 2번 플랫에 2, 3, 4번 줄 A코드.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C샵 마이너인데요. C샵 마이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바레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오픈코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코드는 2번 플랫에 4번 줄을 검지, 그 다음에 약지로는 4번 플랫에 5번 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는 4번 플랫에 3번 줄 이렇게 4, 5, 3 이렇게 잡으면 소리도 예쁘면서 바레로 잡는 것보다 C샵 마이너가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D코드. 2번 플랫에 3번, 1번, 3번 플랫에 2번 줄.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D샵 디미니시인데요. 원래 D샵 디미니시는 이렇게 잡아야 되지만 저희는 그냥 D샵 디미니시를 D코드로 그냥 이어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코드 아까 했던 거. 그 다음 F샵 마이너, 지난주에 배웠던 F샵 마이너는 2번 플랫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6번 줄, 그 다음에 4번, 3번 줄 다 2번 플랫 안에서 잡는 겁니다. 6, 4, 3 대신 5번 줄은 뮤트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E 서스포인데요. 그냥 E 코드로 잡겠습니다. E 코드는 여기 1번 플랫에 3번, 2번 플랫에 5번, 4번 이 상태에서 나오는 코드가 E7인데요. E7은 여기서 약지만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줄, 5번 줄 이렇게 E7 넣으면은 이 코드 E7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그 다음에 이제 B7이 나옵니다. B7은 저번에 우리가 B-7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강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때 배웠던 거. 자, 2번 플랫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번 줄, 5번 줄. 이게 B-7이었다면은 B7은 이 앞에 있는 검지로 1번 플랫에 4번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4, 1, 3, 5 이렇게 B7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A7인데요. A코드 아까 배우셨죠? 2, 3, 4 여기서 약지를 떼줍니다. 이렇게 잡으면 좀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떼어주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두 가지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2번 플랫에 2번, 4번 이게 A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마이너는요, 자 1번 플랫에 1번 줄, 2번 플랫에 3번 줄, 3번 플랫에 2번 줄, 1, 3, 2. 자 이렇게가 D마이너예요. D코드가 이렇게였잖아요. 여기 앞에 3번, 2번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1번이 여기 2번 플랫에 1번이 여기 앞쪽으로 가주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원래는 이게 D였다면 D마이너 이렇게 하나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D마이너. 자 오늘 코드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A C샵 마이너 D F샵 마이너 E, E7, B7, 그 다음에 A7, 그 다음에 D마이너. 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보면요 네 번째 줄이랑 여덟 번째 줄에 소망이었소 할 때 이때만 칼립소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A A D E A.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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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일 때 다운 다운은 A 코드, 업 업 다운 업 할 때는 D 코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을 때는 칼립소로 순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다시 셔플로 변경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B키, 그 다음에 F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찬송가에서 많이 나오는 플랫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B키 할 때는 카포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포, 그 다음 F키도 카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에서 나오는 플랫 코드도 다 이렇게 카포를 쓰셔야 되는데 B키랑 F코드를 통해서 카포 사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에서는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제 몇 주만 더 하면은 3개월 안에 초보 기타 벗어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